저희 드론하고 비독하고 촬영된 데이터를 한번 하나의 모델링으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론이 촬영된 데이터 그리고 비독이 촬영된 카메라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확연하게도 비독으로 찍은 부분에 선명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물받이 홈통 이런 것들도 표현이 되거나 문의 무늬도 나와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바로 옆에도 건물이 있었는데요. 상공에서 촬영된 데이터 같은 경우 벽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랭크 되어지는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델링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었고 당연하게도 이런 데이터들은 서베이를 통해서 최적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론에서 사람들의 고지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매빅3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건물의 윗면 그리고 여기 보이는 비독 RTK로 건물의 옆면을 사용해서 하나의 모델링으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으로 사진 매핑을 하게 되면 탑뷰에서 이제 모델을 찍기 때문에 뒤에 보이는 건물이나 지형 지물들을 이제 촬영할 때 가장 위쪽에 보이는 지형물들을 이제 사진 촬영으로 촬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형 측량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 경우도 분명히 있으시지만 건물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오브젝트를 매핑을 하시는 경우에 측면 같은 경우는 실제 드론이 비행하면서 사진 촬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델링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가 블랭크 되어져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런 처마 혹은 지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사실 사진 매핑에 담아내기에는 약간의 제약 요소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기 보이는 비독 RTK 로버로 굉장히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을 메꿔내는 과정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행을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7초 정도 걸리네요. 시작. 기체 시작점으로 이동 중. 비행 임무 완료. Return to home. Landing. 네. 굉장히 안정적이게도 비행 종료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비독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비독 RTK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굉장히 간략하게 비독 RTK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비독 RTK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이용해서 지상에 있는 부분들, 오브젝트 이런 것들을 사진 매핑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이는 RTK 안테나를 이용해서 굉장히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매핑 하면서 지형 최적이나 물량 산출을 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는 이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드론의 데이터와 이런 비독의 데이터를 합쳐서 어떤 식으로 더 비독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높아지는지를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무실로 복귀해서 저희 드론하고 비독하고 촬영된 데이터를 한번 하나의 모델링으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무실로 돌아와서 외부에서 촬영된 드론 그리고 비독 영상을 한번 같이 머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외부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었지만 드론으로 촬영됐을 때 건물 하부 혹은 사이드, 월면, 블랭크 되어진 부분들을 이런 비독을 사용해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의 결과값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과정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드론에서 촬영된 사진 데이터 그리고 비독에서 촬영된 사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 컴퓨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한번 화면을 보게 되면 픽스보디 매틱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드론 데이터부터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석적으로라면 드론에 있는 사진 데이터를 프로세싱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독에 있는 자료를 프로세싱 시키고 머징 해야 되는 거지만 저희가 더 간편하게 바로 드론에서 촬영된 데이터 그리고 비독에서 촬영된 데이터가 같이 머징이 한꺼번에 동시에 되면 어떤 식으로 변환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는 드론 데이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일단 제목부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구독 RTK 플러스 드론 레고 시작을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드론 RTK에서 나온 지리 접혀값에 대해서 이렇게 촬영되어진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로 저희 같은 경우 프로세싱을 진행을 했었지만 기독 데이터를 한번 여기에 더 추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점점점 버튼에 이미지 가져오기 그리고 비독 있는 TIFF 데이터 그리고 RGB 데이터를 하면 실제 드론이 트리거링을 한 위치 그리고 비독이 트리거링을 한 위치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총 카메라의 개수, 사진의 개수는 337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지리 좌표계를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518 그리고 2008 용시키고 그 다음엔 저희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굉장히 간단한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설정값 캘리브레이션 놓고 P 놓고 피밀도 융합 놓고 정사모자 품질 P 이렇게 해서 시작 한 30초 정도 안에 모든 설정을 다 끝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끝나고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세싱이 전부 완료된 데이터를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각각의 사진들의 녹색 체크 표시가 뜨면서 인식되었다는 걸 이제 볼 수 있고 트리거링에서 크게 벗어난 것 없이 한 군데 정도 지금 아마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오류가 뜨는 것 같은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론이 촬영된 데이터 그리고 비독이 촬영된 카메라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데이터가 잘 이렇게 머징이 된지를 확인해 보려면 여기서 입력 카메라 부분을 잠깐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연하게도 비독으로 찍은 부분에 선명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독으로 이렇게 촬영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집의 부분하고 매치가 되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물받이 홈통 이런 것들도 표현이 되거나 문의 무늬도 나와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바로 옆에도 건물이 있었는데요. 건물의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상공에서 촬영된 데이터 같은 경우 이렇게 지붕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표현이 되지만 벽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랭크 되어지는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비독으로 아주 쉽게 3분 정도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런 모델링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었고 당연하게도 이런 데이터들은 서베이를 통해서 최적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드론이 촬영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비독으로 메꿔가는 과정들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비독이 물론 물량 최적이나 이런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장비지만 매빅3 엔터프라이즈 혹은 매트리스 기종에 있는 P1 카메라 다른 여러 가지 장비들과 합치게 된다면 굉장히 파워풀한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영상 밑에 태그된 제품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